가족은 두 얼굴을 하고 있다. 행복의 상징이지만 상처의 근원이기도 하고 함께 있지만 외로운 공간이기도 하다. 가장 많은 사랑과 또한 가장 많은 상처가 그곳에서 태어난다. 하지만 두 얼굴을 지닌 가족 또한 가족의 얼굴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가족을 보듬는 것. 허물이 많을지언정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헤아려주는 일뿐이다. 칼럼니스트 한미화 씨의 글이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설이 다가옵니다. 고향에 가시면 옛날 사진이 들어있는 앨범 한 번쯤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은 내 나이 때 어떤 모습이셨는지, 아기였던 나는 주로 누구에게 안겨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였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견딜만한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둘러앉아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는 것만큼 가족 간의 정다운 추억이 될 겁니다. 또 내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우리 가족 안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하나씩 알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신날쌤입니다. 설날의 추억. 이승철. 눈보라 치던 섣달 금음날, 산과 들, 마을과 마음까지 온통 새하얀 눈세상. 통통통 떡 방앗간에는 인절미와 가래떡이 줄줄 흘러내리고, 무명 솜저고리, 검정 통치마, 떡 광줄이 머리에 이고 눈발 속을 훨훨 날던 어머니. 서울 자식들 기다리며 눈 빠지던 동구 밖엔 12시간 기차를 타고 달덩이처럼 달려온 그리운 얼굴들. 한 달 내내 허기진배 움켜잡고 쪄내는 시루떡, 녹두전, 홍어찜에 영광굴비가 익어갈 때 저승 같다던 할머니가 군침 흘리며 살인문 밀고 들어서던 밤. 엉덩이 굽는 아랫목엔 가난 시름도 거덜났다. 흰 눈썹에 산신령이 될까봐 억지로 치켜뜨는 눈자위 위로 또 한 해가 가고, 때때옷 고삿길에도 햇볕이 쨍하다. 코 묻은 세뱃돈에 주근깨 투성이 얼굴에도 해맑은 웃음꽃이 피던 시절, 띄워올린 방패연에 눈 시렸던 먼 옛날, 슬프도록 그리운 추억 속에 설이여. 읽기만 해도 배가 불러지는 듯한 추억 속의 설 풍경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 설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소설책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한국전쟁 직후의 우리의 삶과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담아낸 소설
고 박완서 선생님의 2004년 작품 그 남자네 집입니다. 그 시대 우리네 집과 마을 풍경, 색채 등도 참 실감나게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이 책 중에 살아남은 자의 슬픔의 반 이상은 추억의 무게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도 살아내면 내일의 추억이 되죠.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그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책 그 남자네 집 중에서 여주인공이 미술관을 방문하는 장면을 읽어드릴게요. 신문 문화면에서 양구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 개관 2주년 기념 특별전이 열린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 신문 말고 딴 신문에는 양구라는 궁벽한 상간 벽지가 박수근이라는 탁월한 문화상품 때문에 평일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관광객이 줄을 잇는 문화도시가 됐다는 어떤 문학의 인사의 논평이 실려 있었다. 나도 박수근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거기까지 쫓아갈 만큼 열성적이진 않았다. 박수근과 그와 동시대의 화가전이라는 기사의 내용으로 봐서 전시된 그의 그림은 몇 점 안 되지 싶었다. 좋아하기로 작정하면 무조건 쫓아다니고 보는 팻노릇을 하기엔 나는 너무 늙어버렸다. 그렇게 접어두었는데도 계속 걸리는 게 있었다. 양구라는 지명이었다. 양구라는 두 자만 가지고는 어쩐지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문화도시 양구, 산간벽지 양구.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붙여보아도 그 이름이 완성되지 않았다. 온종일 그 생각만 한 건 아니지만 문득문득 의식의 흐름을 가로막던 게 심야의 외화를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다. 갓댐 양구였다. 내가 처음 들은 양구라는 지명은 그냥 양구가 아니라 갓댐 양구였다. 50여 년 전 미군 부대에 다닐 때 들은 지명이 그랬다. 부대에는 미군들이 최전방에서 후방으로 교체되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게 일상사였다. 온통 전진을 뒤집어쓴 군복에서 초연 냄새가 풍기는 미군에게 어느 전선에 있다가 오냐고 물으면 대개는 장단, 판문점, 철원, 인재 등 지명을 굴리는 발음으로 그러나 알아듣게 말하는데 유독 양구만은 씹어뱉듯이 진저리를 치면서 갓댐 양구라고 대답하곤 했다. 어쩌다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그러했다. 아마 거기가 유난히 격전지였거나 아니면 기후나 지형이 혹독한 땅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가보고 싶었다. 본디 모습을 모르는데 어떻게 변화를 알아보려는지. 혹시 그놈의 갓댐 양구를 기억하고 있는 걸로 그 시절의 양구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과연 양구는 오지였다. 그러나 길 닦는데 도 같은 우리나라 토목기술에 오지는 없었다. 마침 5월이었다. 오염되지 않은 산소와 아찔한 낭떠러지를 동시에 즐기며 어느 틈에 미술관에 당도했다. 보통의 농촌에서 단박 품위 같은 게 느껴진 건 대화가의 출생지라는 선입견 때문이겠지만 결국 그런 게 문화의 힘이 아닐까. 미술관은 그의 그림처럼 소박하고 친근했다. 버스 두 대로 단체로 온 사람은 70~80명은 돼 보였다. 거의 젊은 사람들이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 예상한 대로 박수근의 그림은 몇 점 안 됐지만 동시대의 화가들 그림이 소품인데도 하나같이 진수만 모은 것처럼 빛나서 오길 참 잘했다 싶었다. 거의 가족 아니면 친구끼리 온 사람들 중에서 나처럼 외톨이도 있다는 걸 우리끼리는 곧 알아보게 되었다. 나이는 나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나보다 멋쟁이여서 솔기에 모조 진주가 달린 하늘색 바지와 같은 색의 챙 넓은 모자가 썩 잘 어울렸다. 우린 별말은 안 했지만
어떤 그림은 오래 보고 어떤 그림은 빨리 보는 속도가 잘 맞아 저절로 같이 다니게 되었다. 내가 먼저 말을 걸었는데 불쑥한다는 소리가 이런 그림을 보면 슬쩍 훔쳐가고 싶다고 했다. 어느 예쁜 그림 앞에서 주위의 눈치를 살피는 신용까지 하면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 멋쟁이 할머니는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조금 친해진 느낌이 들었다. 박수근의 무덤을 이장할 때 나왔다는 유품을 보면서 이번에는 그가 불쑥 말했다. 나는 박수근의 그림을 보면 괜히 눈물이 난다니까요. 주책이죠? 나는 놀라면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지만 눈물 자국은 없었다. 그가 정정을 했다. 정물화나 풍경 말고 사람이 나오는 그림 말이에요. 여긴 없어서 섭섭하지만 다행이에요. 눈물이 나오면 우는 대신 슬쩍 합장을 한다니까요. 부처님한테 하듯이. 곧 유홍준 미술관장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박수근 미술관의 내력과 그의 예술에 대한 해설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는 그 언저리에서 중툭이 잘렸다. 관장은 재미있고도 자상한 설명 끝에 이런 말을 했다. 박수근 그림에 나오는 여자들은 다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는 우두커니 앉았거나 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했다. 남자들에게는 일거리가 없어서 여자들이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만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던 당시의 사회상을 본대로 느낀 대로 그린 사실적인 그림이지만 캔버스에다 옮기는 게 아니라 돌을 쪼듯이 그렸기 때문에 암벽에 새겨진 마의불 같은 시각효과를 나타낸다고도 했다. 전문가의 해설이 비전문가의 안목과 일치하는 게 신기했다. 전시장을 돌아 나오는데 회랑처럼 생긴 통로에 박수근의 판화가 걸려 있었다. 판화 속의 여자들도 다들 임을 이고 어디론지 걸어가고 있었다. 그 중에 탑이 가운데 있고 그 주위를 임을 인 여인들이 맴도는 것 같은 구도의 판화를 보고 엄마의 손을 잡고 구경 온 어린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엄마, 저 아줌마 대빵 큰 모자 썼다. 그치? 여인들이 머리에 인 빈 광주리가 대빵 큰 모자로 보였던 것이다. 그 아이는 아마 광주리는커녕 작은 보퉁이 하나도 머리에 인 것을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 시절의 광주리는 정말이지 대빵 컸다. 지름은 1미터 가까이나 되지만 운두는 손을 올려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걸 감안해 낮게 왕골로 엮은 광주리는 뚝섬에서 두세 평씩 밭대기한 열무나 굵은 육종마늘 10접도 한꺼번에 담을 수가 있었다.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잘 쟁여 담느냐가 문제지 목이 어떻게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느냐는 문제 삼지 않았다. 입만 이면 여자들의 목은 움츠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빳빳이 일어섰다. 그 남자의 어머니처럼 굽은 허리까지 일으켜 세우는 이상한 임질도 있었다. 등짐 장사로 생업을 삼은 애비가 식구들에게 뼈가 부러지고 등가죽이 벗겨지도록 일했노라고 공치사하는 반면 여자들은 광주리 장사를 회고할 때 목이 빠지게 임질을 했다고 표현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어려운 시절이 지나고 여자들이 광주리 장수를 면하게 된 후에도 웬만한 집에선 대개 커다란 광주리 한두 개씩은 뒤란이나 광에 걸려 있었다. 김장 때 무나 절인 배추를 씻어 건져 담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 필수품이었으니까. 식구가 다섯 식구만 되어도 김장을 100포기씩 할 때였다. 극도로 궁핍한 전시를 넘기자 김장을 몇 포기나 했냐로 그 집이 얼마나 살만해졌나 부의 척도로 삼는 시대가 왔다. 박수근이 표현한 그와 동시대의 여인들은 판화 속에서나 유화 속에서나 빈 광주리를 이고 있었다. 그래서 귀로처럼 보인다. 귀로의 허기와 충만함, 귀로의 쓸쓸함과 조급증, 귀로의 피곤과 안도감. 그런 것들을 겪어보지 않고 어찌 읽어낼 수 있을까?
더군다나 미묘한 선이 생략되어 유화보다는 화강암에 새긴 오래된 부조처럼 보이는 작은 판화에서 어쩌면 그 멋쟁이 할머니한테만은 생략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숨었던 미묘한 것들이 살아나 생으로 육박해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밖으로 나왔다. 1990년 장편소설 바람 타는 섬으로 제5회 만해문학상을 수상한 현기영 작가님. 최근의 문학 흐름이 지나치게 소소한 것에 매몰되고 있다며 거시적인 안목에서 사물과 사회를 바라보고 감동을 담아내는 큰 이야기 그리고 강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걸 보게 되었습니다. 문학뿐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져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치게 소소한 것 때문에 마음 다치고 우울해하기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펼쳐질 큰 일을 위해 희망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루하루가 전보다 조금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행복한 설 보내세요. 우리 더 새롭게 만나요.